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합니다를 선택하고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를 합니다. 스마트 기기로 옮겨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왼쪽 하단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 보관함으로 들어가면 촬영된 사진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원하는 구도로 배치합니다. 그리고 나서 원격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를 선택합니다. 그럼 스마트 기기의 라이브 뷰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셔터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. 파일은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데요. 다운로드된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상 공유를 선택합니다.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스마트 기기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. 원하는 앱을 선택하여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을 선택해 보았는데요.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카메라에서 화상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정보를 다운로드합니다. 썸네일 화면이 뜨면 메뉴 버튼을 눌러서 체크박스를 활성화시킵니다. 그 중에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선택합니다. 다시 한번 메뉴 버튼을 눌러서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. 곧 이어서 파일 다운로드 창이 뜨는데요. 얘를 눌러서 파일을 전송시킵니다.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.